네, 쩐의 전쟁 신세계 정말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이 빨간불 켠 만큼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 하나금융투자 설릉금융센터의 송경현 FA 팀장, 엘벨 인베스먼트의 김근우 연구원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자,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순위 변동이 있네요. 지금 2위였던 박현상 차장, 무려 누적 수익률 19.85%를 달성하며 1위 자리 탈환했고요. 1위를 유지하던 김근우 연구원 3.86%로 2위, 송대현 팀장이 3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가 바뀌면서 영토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이 송대현 팀장의 땅을 빼앗으며 20개, 송대현 팀장이 21개에서 20개로, 그리고 김근호 연구원도 20개로 모두 동일한 영토를 보유 중입니다. 오늘 1위에 올라선 박현상 차장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존 보유 중이던 제닉과 상신 EDP 모두 수익권인 가운데 전일 편입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려 13%대 수익률을 달성하며 1위 탈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위를 내준 김근우 연구원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종목 모두 마이너스권입니다. 전일 플러스권이었던 현대백화점이 마이너스 0.49%로 소폭 마이너스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마이너스 3.35%,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마이너스 2.01%를 기록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3.86%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동현 팀장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화봉과 기가레인이 마이너스권에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현재 마이너스 0.32%, 마이너스 3.07%로 마이너스권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에이프로젠 KRC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84%대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3위권에 머무른 송동현 팀장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송동현 팀장이 지금 오늘 에이프로젠 KRC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4% 넘게 오르면서 매수가가 12,400원이었는데 목표가 2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송동현 팀장이 3위권을 했다가 지금 기가레인을 매도 처리했습니다. 매도 처리하고 신규 추천을 텔콘을 신규 추천을 했고요. 현재 시간 에이프로젠 KRC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한 종목 텔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텔콘의 경우 세계 최초로 개실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미국 FDA 3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텔콘이 신약 개발 실패 시에도 보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매수가 현재가로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KRC 오늘 4%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송동현 팀장의 새로운 편입 종목과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에이프로젠 KR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3명의 참가자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쩐의 전쟁 신세계. 내일도 기대되시죠? 계속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채널 고정!